많은 다이버들이 찾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요. 지금 저는 부마게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카니볼 포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샌드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Hi, excuse me. Where can we go to a white sand? White sand. Sand bar. White sand? Yeah, yeah, yeah. Are there? Everything. Okay, thank you. 바다가 가까워지자 물 위로 뿌리를 드러내고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가 나타납니다. 맹그로브입니다. 그 맹그로브는 그 담수와 그 바닷물 중간에 위치해서 그 정화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큰 파도가 일잖아요. 그런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네요. 열대 지역 해안 부근에서 볼 수 있는 맹그로브 숲. 태풍 피해가 잦은 필리핀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요. 화이트 샌드바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는데요. 늘 대기하고 있어 예약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20분을 달리니 저 멀리서는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섬 형식으로 백사장 형식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속도를 내 도착한 그곳에서 찾아낸 바닷속 숨겨진 보물. 망망대해 한가운데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 화이트 샌드바입니다. 여기 바다 중앙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기 걸어 다니고 있어요. 출렁이는 에메랄드빛 물은 분명 바다인데 수심은 겨우 허벅지 높이 정도입니다. 물이 빠지면 무려 6km의 모래사장이 펼쳐진다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물이 온전히 빠지지 않아 완벽한 모래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 자연산 생굴. 아쉬운 마음을 채워줄 바다의 맛을 기대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니가? 야, 비니가. 아, 지금 약간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아, 이게 왜 자연산을 먹어야 된다는지 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작은 수상 매점도 생겨났는데요. 오, 이게 지금 자연산 굴입니다. 오. How about this one? Nice shot. 턱굴뿐만 아니라 유닛 미니가 안 돼요. 이게 성게 알 같거든요.
아 지금 이게 완전 살아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도 신선함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보이는 그대로 싱싱한 맛입니다. 5번대? 네. 10m. 10m? Very deep. Ma'am, so okay. Very deep. You dive. Free dive and catch it. Yeah. 주변 마을 주민들에겐 새 일자리가 생겨난 셈입니다. 오, 이 보이세요? 바다 중앙인데 딱 이 정도밖에 지금 안 차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좀 놀자. 수영 실력이 좋지 않아도 즐기기엔 충분합니다.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바다 놀이터고요. 돌핀? Yeah. Did you also watch dolphin? Yeah. A while ago. I think we saw seven. 천혜의 자연 속에서 보낸 순수한 시간들이 바닷속으로 흘러갑니다.